오늘 꽃도 주시고 편지까지 또 써갖고 오셔갖고 제가 에너지가 많이 납니다. 사실 정치인을 하면서 가장 힘을 받을 때가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 응원입니다. 저는 늘 응원해 주시는 이런 지지자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시 오셨네요.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시간인 것 같은데. 네,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사실 스튜디오를 옮겨서 제가 많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화질이나 음질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어떨까. 우리 이미 시청자분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핸드폰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우발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무실에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말 라이브라든가 이슈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서울 외곽이다 보니까 좀 멀긴 한데 사실은 4호선 종착역입니다. 4호선 지하철 서울 4호선을 타면은 여기가 바로 종착역이고 그렇죠. 진점역 바로 5번 출구 나오면은 건물이 이어져 있어서 사실 이 지역에 오기는 쉽습니다. 앞으로 주방 라이브라든가 현장 라이브 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셔서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랑맨 TV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무슨 TV였다 했죠? 아, 두열채. 두열채? 네. 두열채. 두열채. 오케이. 두열채 TV도 많이 구독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 해주셨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함께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네. 또 오늘 방송 잘 될 수 있도록 네. 진행해주신 방송팀 분들께 노을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아, 그랬는데 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주막 라이브는 또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들과 내용으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방송 드리면은 6월 1일 목요일 날 국방위가 열립니다. 사실 5월 달에 이슈가 많아서 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못 열었는데 6월 1일 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국방위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자유항기를 달고 부산에 오는 이런 문제라든가 안보 훈련의 문제 그다음에 또 지금 탄약을 우크라이나 지역에 보내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핫한 국방위가 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방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과 또 현장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